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마포역으로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을 이용한다면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과 KTX가 다니는 용산역과도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로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마포구 도화동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시장,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마포한강공원, 효창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학군도 우수해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포구를 주목해야 할 이유, 바로 풍부한 호지입니다. 먼저 마포 역세권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식인데요. 본 다세대 주택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TX B노선의 용산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신안산선 2단계의 공덕역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및 신노선 개통이 마무리되면 마포구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호재가 돋보이는 마포구 도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강북을 참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마포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다세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마포구 역세권입니다. 이 마포구 역세권에서 한강 뷰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지금 도시형 재개발로 인해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에서도 지금 현재 2, 3분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는 5호선 마포역입니다. 이곳에서 한 2, 3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이 지금 현재 29.84이고요. 대지 지분은 19.74입니다. 아, 5층 건물이고요. 투룸입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로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옵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입니다. 에어컨 두 개에 지금 한 거실과 안방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세탁기도 건조기까지 겸용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세탁기입니다. 또 냉장고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 6월 달에 준공 완료가 돼서 입주도 많이 했고 매매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가가 7억 8천 500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최고급 아파트가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들어가는 지역입니다만 역시 지금 현재 이 다세대에도 주변에서 제일로 좋은, 좋게 아주 지은 건물입니다. 평수도 거의 대지 100평에 달하기 때문에 넓은 그런 평수이고요.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베란다가 있는 건물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1층에서 지금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넓은 평수와 적은 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가격의 대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수납장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세탁기라든가 이 수납 공간 세탁기 모든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역시 넓습니다. 이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넓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룸의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주방공간 탁 트여 있고요. 욕실 구조도 뭐 세면대부터 꼼꼼하게 잘 신경 써 있죠. 수납 공간까지도 잘 챙겨놨다고 하니까 신경 써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건물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동네가 또 어떤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개발은 얼마나 진행이 될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여의도 아루에서 지금 한정거장이면 마포역입니다.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공덕역까지 가는데 7, 8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 7, 8분에 갈 수 있는 공덕역에는 6호선이라든가 5호선, 또 여기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그야말로 사통팔달이다. 동서남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용산이라든가 상암동이라든가 시내 지금 현재 다섯 정거장이거든요. 광화문까지 5호선을 타면 15분이면 갈 수 있고요. 5호선 타고 여의나루 한 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마포구라고 하면 그동안에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영성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만, 이곳에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상권이 지금 이미 주변에는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공원화가 지금 되어 있으며, 한강까지 우리가 도보로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고, 또 여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가는 데 부분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포구 도화동이라고 하면 여기도 자족형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변 일대에 굉장히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광화문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고 용산은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우리가 공덕 사거리까지 가는데 7, 8분이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포 상암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고, 요즘에 이곳에 지금 세입자가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직접 거주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소득이 높으신 분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높은 부분도 있지만 전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같이 너무 좋고 지역적으로 그야말로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미래가치, 또 투자가 무엇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마포 역세권 도시형 정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2024년도까지 700% 용적률입니다. 현재 2023년도 1년이 남아있는 용적률에 지금 현재 35층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됐고, 이곳에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이곳에 역세권에서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세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수동이라든가 자양동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렇게 한강 뷰를 바라봐지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고가이거든요. 거의 뭐 1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가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역세권 재개발로 가는데 용적률이 이렇게 700% 가서 49층까지 가지만 이곳의 조합원들이 350명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지하 4층에서부터 매머드급으로서 주상복합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이곳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모든 게 해소될 수 있게끔 아주 고급 랜드마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일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가격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하시면 분담금이라는 부분을 너무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84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 되는 역세권 재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은 우리가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공덕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덕역의 4개 노선이라고 하면 용산에도 GTX 노선이 지금 현재 또 개통 예정으로 있죠. B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용산
역에는 1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이렇게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또 여기에 GTX 노선까지 개통 예정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노선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용산역까지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역까지 신안산선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여의도까지 1단계, 서울역까지 2단계로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초고속은 250km입니다. 250km 우리가 시흥이라든가 안산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던 그런 부분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게끔 또 하나 노선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서울 중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로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8억에 다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토지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받쳐주기 때문에 대지 지분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그야말로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굉장히 고소득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곳에 또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은 주변에 직장인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이곳에 전세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하는데 그야말로 황금같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가 7억 8,500이면 임대가는 3억에서 3억 5천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4억 3,500입니다.